네, 안녕하세요. 박영진입니다. 오늘은 야간 백패킹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들은 대부분 산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패킹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삼계절 백패킹 배낭 꾸리기. 그 배낭을 꾸린 김에 떡본 김에 제사한다고, 예, 오늘 산에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 코스는 황령산입니다. 여기 이 산은 부산에 있는 그 낮은 산인데 야경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이런 길입니다. 밤에 혼자서 달리기는 좀 그런 길이긴 하죠. 네. 특히 밤에는 길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낮과 밤에 그길 모양이랄까 지형이라는 게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예, 여기에 약수터가 있긴 한데, 글쎄요, 이걸 뭐 마셔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여기서부터는 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 좋습니다. 근데 저 임도 끝에 천계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힘들죠. 네. 네, 여기가 그 천계단 입구입니다. 정확히는 천계단은 아니고요. 한 975개 예, 정도 계단이 됩니다. 예, 여기 제가 제가 트레일러닝 연습을 할때 2년 전에 여기를 이제 왕복을 한세번 정도 뛰어서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때는 체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개쓰레기 체력이 됐네요. 예. 올라갑니다. 이제 예, 천계단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위에 첫 번째 전망대가 나옵니다. 예. 네, 멋있죠? 예, 네, 여기가 부산입니다. 저기 다리 보이시죠? 예, 네, 광안대교입니다. 오, 달도 떴네요. 그리고 여기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네. 보이시죠? 예, 저기가 부산항대교입니다. 저걸 건너가면 영도라는 곳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저기 불빛 파란 거 보이시죠? 예, 저기가 봉수대입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황령산 봉수대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특히 밤에 많은 분들이 올라오시는데 여기가 야경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박제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할 겁니다. 지금 바람 넣고 있는 중이고, 이제 바람만 다 넣으면, 예, 바람만 다 넣으면, 이제 침낭을 펼 겁니다. 네, 제가 이 텐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예, 천장이 높습니다. 다른 텐트들에 비해서 약 5cm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2인용이라 무게는 1.3kg밖에 안 나가는데 2인용이라서 텐트 안에 저렇게 배낭을 둘수 있습니다. 이 박지는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뭐 이런 곳이 잘 없죠. 네, 예, 이제 커피 한잔 내려 마시고 이제 잘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뒷산으로 백패킹을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뒷산이 국립공원이면 안 됩니다.
국립공원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절대 야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예, 그 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두 법에 저촉이 되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뒷산이라 그러면 야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뒷산에는 산림법의 적용을 받아서 불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뒷산으로 백패킹을 가시더라도 절대 불을 피우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 이제 뭐 커피를 마시고 싶다 뭐 이러시면 예,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바로 뒷산이니까 식사를 하고 오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